안녕하세요. 향기소리 성경학교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 원리 다섯 번째 시간으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삶에 이러한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집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섬김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굶주림을 느낄 때에야 주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진리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섬김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열매를 바란다고 하면 배고파하는 영혼들, 곤궁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관찰해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의 참된 가치는 그것이 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궁핍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궁핍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굶주림을 느낀다는 사실은 정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없이는 주님을 양식으로 삼을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필요를 강하게 느끼기도 전에, 즉 참된 영적 굶주림을 느끼기도 전에 성장하라고 하는 권면과 심지어 압박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슬프게도 실제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양식이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음 전도의 노력과 개인적인 간증이 참된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참되게 깨닫기도 전에 구원 받아야 한다고 하는 진리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움이 있기 전에 먼저 무너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실은 영적인 성장과 섬김 모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먹이도록 부르시는 그러한 소명은 단지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 외적 조건이 화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적절함과 궁핍함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 사역의 짐을 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참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확신에 차 선언했을 때에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맹세를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해서 예루살렘의 어느 거리에서
고통스럽게 울었던 그런 경험을 한 후에야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은 후에도 거룩하게 됨으로 인한 안식에 대한 깊은 굶주림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 중 많은 부분은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자아의 악한 힘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자아의 실체를 아는 일에 무관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물로 깨끗이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야 마음은 가라앉고 정화되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그분과의 접촉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은 바로 실패를 통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패는 바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며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성공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속됩니다. 만약 순전히 은혜로 시작했다 그러면 또한 동일한 기초 위에서 지속해야 하고요. 동일한 기초 위에서 목표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성장의 준비가 바로 실패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섬김 모두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 원리 다섯 번째 시간으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